자, 그 다음에 그 6번, 그죠? 120페이지에 6번. 자,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나열된 것. 그치? 언제? 한 30년 전에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거다, 이런 거. 몇년 전에? 30년 전에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 30년 전, 20년 전 사법시험 문제하고 비슷하다고, 요렇게 나온다고. 1번. 자, 옳은 것, 나열한 것, 이렇게 했잖아. 기억 틀렸다. 기억 왜 틀렸노? 그렇지. 승립 여부. 그래서 조건기한 했는데, 승립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대노? 효력. 그지? 그 다음에, 불능이 정지 조건 하면 뭐,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뭐, 마이너스 무효. 불능이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유효. 요라는 말안 쓰고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죠 그지? 오.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기성이 정지 조건 하면 뭐 기성은 플러스 정지 조건은 뭐 플러스 하면 뭐 유효 해야지 그럼 디귿 X.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죠? 그 줬다가 헤어지면은. 헤어지게 되면 줬던 거 돌려받는다. 무조건 103조다. 종료 해제 조건 하면 몇 조? 103조. 종료하면서 주는 건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근데 끝내면서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 유일하게 유효되는 거 요거. 약혼뇌물. 무슨 뇌물? 약혼뇌물은 주어 끊고 혼인 뭐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요. 먼저 주고 뭐 하지 않으면 해제 조건 나오면 항상 뒤에 부분부터 먼저 주고 다시 앞으로 간다. 뭐 하지 않으면 혼인하지 않으면 줬던 거뭐 한다? 돌려받는다 하는 거 그대로 뭐 하다? 유효. 무슨 뇌물은? 약혼 뇌물은 줬다가 나중에 뭐 깨어지면 줬던 거뭐 한다? 돌려받는다. 그대로 유효. 맞다. 그다음 채무 면제 유언 유정 아까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니언 리얼 미엄 맞습니까? 예. 됩니까? 예. 자, 7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여러분 조건부 권리는 아까 확실 불확실 빨리 불확실 그럼 불완전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권리나 똑똑똑같이 취급한다. 다시 일반 권리나 어떻게 똑똑똑같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 정지조건 권리도 성취 전에 양도 담보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는 거거든요.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에 4번. 종료 해제 조건 하면 무조건 103조. 무슨요? 종료 해제 조건 나오면 무조건 몇 조? 앞에 게 불륜이든 정상이든 끝내면서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 무조건 몇 조? 103조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자. 오른쪽 갑니다. 8번. 옳은 거. 자, 8번 갑니다. 옳은 거. 기성이 정지 조건 하면 뭐?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뭐? 기성은 플러스. 죄송합니다. 기성은 뭐?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플러스. 유효. 103조 하면 뭐? 무효. 조건 성취가 위정인 권리 할수 있다 없다? 있다. 1, 2, 3 틀리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부, 여러분, 해제 조건은 이미 효력 발생. 근데 성취되면은 소멸. 성취되면 소멸. 성취되면 돌려받는다 하는 게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해제 조건은 뭐 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으면. 다시 뭐? 성취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4번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무슨 조건에 대한 설명 빨리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뭐 되지 않으면 빨리 동그라미 뭐 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줄치고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성취되면은 뭐 한다? 소멸. 성취 안 되면은 소멸하지 않는다. 4번 정답. 잘 나온다. 이런 거. 5번 원칙.
소급하여 하면 OX, X. 원칙은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 9번 갑니다. 정지조건 틀린 것. 정지조건은 뭐? 발생. 정지조건은 뭐? 발생. 아까 해제조건은 성취되면 뭐? 소멸. 그러면 해제조건은 아까 뭐 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으면 뭐? 계속 효력이 유지된 거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제조건 꼭 조심해야 된다.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뭐? 발생. 9번의 2번. 조건은 뭐 하지 않는다? 원칙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반하여 성취. 부당하게 성취. 다시 뭐? 부당하게 성취. 어디 끊노? 성취시킨 때 끊어야지. 부당하게 성취. 다시 뭐? 부당하게 성취 하면 뭐 되지 않은 것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는 침해하면은 적시가 아니고 뭐 성취되었을 때, 성취해서 성취받을 거 확정된 때. 그래서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불확실하니까 뭐 성취, 나 안 간 뭐 불성취. 그래서 조건부 권리는 침해가 있으면 즉시 손해배상이 아니고, 자 밑에 해설 갑니다. 성취의 당사자가 이익 받을 게 확정된 때, 뭐 된 때? 이익을 받은 게 확정된 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즉시 손해배상 OX, X.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 여전히 처분, 의무자에 의한 처분. 됐습니까? 무슨 자에 의한 처분? 의무자에 의한 처분은 유효무효? 무효. 의무자는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의무자가 처분하면 유효무효? 무효.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옳은 것 다 봅니다. 1번 조건이 미정인데 아까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일반 권리나 똑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장래 물건을 취득한 기대권은 물건과 동일한. 여러분 기대권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타적 효력이 없다. 배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는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하여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아까 권리가 취득한 이익이 확정됐을 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같이 기억. 3번 맞고 4번. 여러분 소유권을 유보한 매도한 물건 이거 할부 매매. 무슨 매매? 할부 매매인데 요런 뭐 요거는 무슨 취득? 제3자 선의 취득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냥 참고. 안 배웠죠 그죠? 뒤에. 그냥 소유권을 유보한 매도한 물건 하면 무슨 매매 생각한다? 할부 매매. 무슨 매매? 할부 매매 하는 거 그거까지만 기억하고. 그 다음 조건부 권리라 해서 효력이 됐습니까? 효력이 뭐 불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효력은 아까 뭐 성취 불성취 무슨 치? 성취 불성취 그지? 그 밑에 해설 보면 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해서 효력이 결정되므로 조건부 권리 효력은 뭐 무슨 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무슨 적이다? 국어지 지금. 다시 효력이 불확실 무슨 건? 효력이 불확실 무슨 건? 조건 확실 불확실 확실.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조건부 권리니까 뭐 불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뭐다? 불확정적이다. 국어 갑자기 국어 이런 게 나온다. 국어. 다시 효력 조건 효력 뭐 불확정 기한은 효력 확정 확실. 그렇게 기억한다. 다시 조건 불확실 불확정 기한
확정, 확실. 뭐가? 효력이. 무슨 효력이? 효력이. 그런 거 기억한다. 자, 그 다음 11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불법 조건. 103조 무효. 2번. 이미 성취 플러스 기성. 정지 조건 하면 뭐?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면 뭐? 무효. 성취시킨 때 끊고 3번. 빨리. 성취시킨 때. 그럼 부당하게 성취했다는 거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정인 권리도 일반 권리나 똑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린 거 4번. 조건 꼭 기억한다. 조건 원칙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 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 이건 특약. 무슨 약? 특약. 특약에 의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2번.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정지 조건을 매도하기로 했다. 성취 이전에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하기로 했죠. 자, 갑이 누구에게 이전하기로 했는데, 을. 무슨 조건부로? 정지, 성취되면 을. 근데 성취하기 전에 지금 누구한테 처분해버렸다? 병. 무슨 형? 병. 그럼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효? 유효. 을은 즉시 갑에게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을이 조건이 못했을 때, 성취되었을 때, 갑은 을이 조건이 못했을 때, 성취되었을 때, 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 역시, 아까 조건이 뭐, 성취되었을 때, 무슨 행위?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가지고 해도 되고, 무슨 행위 해도 된다? 불법행위. 뭐가 됐을 때? 성취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을은 병에게 갑과 병의 매매 계약에서 채권자 취소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확정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빨리. 병. 확정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병. 그 다음 5번, 을이 갑의 뭐를 받아?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조건부에서 가등기하여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정지조건부 권리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시기부 권리와 정지조건부 권리 가등기할 수 있다. 그렇게 시정 그렇게 옵니다. 무슨 정? 시정. 다시 무슨 정? 시정. 무슨 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정답.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틀린 거. 자, 1번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자,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 정지 조건. 성취되었을 때 소멸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고 소고하지 않는 게 무슨 칙? 원칙.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 성취할 수 없는 것 하면 불능. 무슨 명? 불능.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대로 뭐다? 무슨 효? 유효. 나와야지.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쨌든 틀린 거는 2번인데, 자, 3번, 4번 짱 중요. 3번, 4번 꼭 기억해야 돼, 그지? 여러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자,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죠.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했죠, 그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다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뭐, 사실은. 자,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는데 어떤 친구가 뒤에서 자다가, 시계 사주겠다는 말 믿고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 저번 주에 시계 사준다고 했는데 왜 안 사줘요? 하니까 제가, 야, 아직 시험 치지도 않았는데 뭘 시계 주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야. 무슨 조건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야 하는 건 누가 입증? 천일생이가.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효력을 부정하는 자, 저지하는 자. 그게 어느 거냐 하면은 4번.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효력을 뭐 하는 자? 다투는 자. 효력을 다투는 자, 다른 말로 효력을 뭐 하는 자? 부정, 저지.
다투려는 자 같은 말이다. 무슨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효력을 다투는 자, 효력을 뭐 부정, 부인, 저지 같은 말이다 하려는 자가 입증. 근데 이제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랬잖아요, 그지? 여러분 10월 26일 시험 합격하고 합격증 들고 와서 선생님 합격하면 시계 사준댔잖아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뭐가 있으면 보세요? 눈이 있으면 보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증 들고 와서 입증, 누가 입증? 여러분이 시계 받을 여러분이 그걸 조건 승치. 3번. 3번은 의뢰 동그라미 해야 돼요. 조건 승치가 핵심이지. 무슨 승치? 조건 승치. 첫 번째 조건 승치에 대한 입증 책임. 다시 뭐? 조건 승치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 조건 승치에 대한 입증 책임, 효과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시계 받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정지 조건이다는 사실 또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다시 무슨 조건이라는 사실?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빨리. 천일생 효력을 뭐? 부정, 부인, 저지, 다투려는 자가 입증하고, 그 다음 정지 조건에서 또 조건이 뭐? 승치, 누가? 시계 받을 여러분이 효력을 뭐 하는 자? 추정하는 자. 효력을 뭐? 주장. 권리를 취득, 효력을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효력을 주장, 권리를 뭐?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한다는 거. 짱 잘 나온다. 자, 14번 갑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여러분, 조건부 법률의 효력은, 효력은 어떻게? 승치. 효력은,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언제? 승치. 조건부 효력을 판단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효력을 판단하는 시점은 무슨 치? 승치. 효력을 판단하는 시점은 무슨 치? 승치. 그럼 다시 조건인지 기한인지 하는 판단 시점은 승립시. 다시 조건인지 조건이냐 기한이냐 하는 판단하는 시점은 뭐? 법률행위시. 다시 조건인지 기한인지 하는 판단하는 시점은 뭐? 무슨 행위시? 법률행위시. 효력을 판단하는 시점은 뭐? 조건 뭐? 승치시. 조건이 승치되면 효력이 뭐하고? 발생하고. 발생하거나 소멸. 승치 안 되면은 아직까지 뭐? 불확실한 권리로 그대로 남는 거고. 다시 두 개로 나온다. 조건인지 기한인지는 언제? 법률행위시. 효력을 판단하는 시점 기준시는 조건에 대한 효력 판단하는 시점은 무슨 시? 승치시. 승치가 되었느냐 안 됐냐 하는 거지. 여러분 국가로부터 토지를 사는 것을 불화라는 말을 쓴다. 불화 받으면은 매매하겠다. 됐습니까? 다시 불화 받으면은 매매하겠다. 불화 받으면 매매하겠다. 다시 뭐 불화 받으면은 매매하겠다. 다시 뭐 불화 받으면은 매매하겠다. 다시
보라 받으면은 매매하겠다.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지. 만약 조건으로 하면은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이렇게 되지, 그지? 다시 보라 받으면은 매매하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지. 그 다음 조건 성부가 일방 의사회면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적으로 아까 순수 수의 조건이랬죠. 일방에서만 결정하는 거 이건 뭐 순수 수의 조건은 유효무효 무효 유효무효 무효. 그 다음에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인 경우는 뭐 전부가 무효 무슨 부가 무효 조건 전부가 무효. 그럼 불성취로 인하여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반하여 조건을 성취를 방해한 때, 방해하면은 뭐 된 거로 본다? 성취. 언제?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15번 갑니다. 기한. 틀린 거. 주어. 1번. 주어. 주어. 기한은 뭐가 와야 되노? 확실. 효력이 무슨 실? 확실. 불확실 나오면 조건이다. 무슨 실로 와야 된다? 확실. 그치? 근데 거기에서 1번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확실하면 시기, 소멸하는 게 확실하면 무슨 기? 종기. 그러면 여러분 조건에서는 발생하는 걸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소멸하는 걸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유사하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갑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저 그 15번에 5번 갑니다. 5번 몇 번? 5번 기한 절대로 소급 없다. 다시 뭐 기한 뭐 절대로 소급 없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기한 무슨 대로? 절대로 소급 없다. 자 16번 갑니다. 기한이익. 여러분 기한이익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구정하고 여러분 기한이익 상실은 무슨 반 윗반 하면은 기한 전에도 즉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면 이건 무슨 실? 상실. 무슨 반 윗반. 그 다음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민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여러분 기한이익은 뭐 할 수 있다? 포기. 여러분 기한이익의 포기는 여러분 그저 이자 없이 올해 말까지 돈 갚아라. 기한이익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빨리 채무자. 무슨 자? 채무. 근데 미리 돈 갚는 걸 기한이익의 뭐란다? 포기.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에도 기한이익이 있다. 미리 갚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죠? 특히 상대방에도 기한이익이 있는 거. 특히 이자 소비대차. 은행 미리 돈 갚는다. 중도 상한 수수료. 자,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있는 경우는 포기하지 못한 게 아니고 포기는 하되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배상. 그게 틀린 거 몇 번? 5번. 4번 꼭 기억해야 되겠네. 몇 번 기억해야 되겠네? 4번. 기한, 뭐, 이익이든 포기든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근데, 그럼 기한이익의 뭐, 포기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상실도 임의 규정. 근데 아까 기한은 절대로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한다 그거.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틀린 거. 옳은 것. 1번 X 뭐 없다? 뭐 없다? 소급 없다. 그냥 밀어붙인다. 기한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2번 신분행위나 소급효가 있는 행위에는 절대적으로 기한을 뭐할 수 없다? 붙일 수 없다. 오, 짱 중요. 특히 그 소급효 있는 행위는 기한 못 붙인다. 왜? 기한은 절대로 뭐하지 않으니까? 소급하지 않으니까. 3번 물건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자 그럼 슈퍼 아줌마한테 아줌마 물건 좀 맡아주세요. 거기 갔다고 볼일 보고 오세요. 맡겠습니다. 누구한테 얘기 있습니까? 빨리 임치인. 무상 임치에서는 누구? 임치인. 임치인을 다른 말로 채권자라고 한다. 나중에 물건 주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짱 중요. 자, 무상인 경우는 채무자에게만 있다 하면 틀린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인데 요거는 채권자다. 무슨 친? 임치인.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 맡아서 보관하는 슈퍼 아줌마를 수치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나중에 철수 엄마가 볼일 보고 와가지고 아줌마 내 물건 주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치인을 무슨 자라고도 한다? 채권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잘렸는데 무상인 경우는 채무자에게만 있다 하면 OX, X.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친? 임치인. 임치인을 무슨 자라는 말 쓴다? 채권자. 3번 짱 중요. 4번 기한이익이 불분명한 경우는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본다가 아니고 뭐 추정. 본다는 간주다. 추정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본다는 말 쓰면 무조건 OX, X. 그 다음 5번 기한이익은 뭐 할 수 있으나 포기할 수 있으나 기한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는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포기하되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배상. 그 다음 11번, 18번. 자, 틀린 거 1번, 1번, 2번 하겠죠, 그죠? 3번 갑니다. 선량풍속 하면 몇 조? 103조는 뭐 불법 조건으로서 아예 뭐 무효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1번, 2번 더하기 빼기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4번 기한이익이 상대방 기한이익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 기한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치? 조건도 해야 못하는데 기한 더더욱 해야 못하지. 해야지 못하지. 왜? 조건은 불확실한 권리고 기한은 뭐 확실한 권리니까 더더욱 못하지. 맞습니까? 예. 다음 편 넘어가시오. 19번 틀린 거 2번. 아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추정해야 된다. 2번, 19번에 2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 추정. 근데 3번 갑니다. 채무자가 담보 제공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하면 무슨 반, 윗반, 기한이익 무슨 실, 상실. 하고,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한다는 말은 채무자는 주어.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기한이익 주장 못한다. 무슨 실? 상실. 꼭 기억한다. 그거 3번. 채무자가 기한이익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 4번은 단독행위 취소해제, 석자. 권권권 붙이면 석자잖아요. 그지? 석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다. 기한 절대로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20번에 5번. 여러분 기한이익은 포기하는데 상대방 유상인 경우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손해를 뭐하고서 배상하고서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20번에 5번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는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고 포기하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 다음에 21번 여러분 채무자 중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채무자가 위반했을 때 무슨 반? 위반, 담보를 손상, 파산 선고, 담보 제공 업무 이행하지 않을 때. 때 5번 갑니다. 채무자가 무자력됐다고 해서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자력이 됐다고 해서 상실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파산하고 무자력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파산은 법원의 선고가 있는 거고 법원의 선고가 받았을 때 파산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뭐가 해도 무자력이 돼도 상실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합니다. 짱짱짱 고고. 그 다음 22번 그 다음 기한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지? 그러면 여러분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그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법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기한이 안 돼도 채권자는 뭐 돈 갚아라 하는 이행청구 기한이 상실되는데, 그럼 그 외에 자기들끼리 또 이러이러할 때는, 다시 뭐 이러이러할 때는 뭐가 안 돼도, 기한이 안 돼도 이행청구할 수 있다 하는 기한이 상실 특약인데, 판례는 무슨 건적? 형성건적. 무슨 건적? 형성건적 기한이 상실 특약. 꼽게 갑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기한익상의 당사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익상실에 관한 특약이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시조건부 기한 추정함이 판례의 태도다. 아닙니다. 무슨 권적? 형성권적.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슨 권적? 형성권적. 1번 꼭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예. 나무, 그 다음에 요 23번은 다음 주에 조금 설명하고, 그죠? 23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